두분 토론의 김지열입니다. 오늘은 회사 체육대회라는 주제로 남녀간의 다른 시각차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남자는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아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김여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안녕하십니까. 여당당의 김여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박영희 대표님. 네. 회사 체육대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회사 체육대회 참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 아니 회사에서 이런 단체티 나눠줬으면 이런 거 입고 열심히 할 생각은 해야지. 이것도 뭐 거기 가면 살 탄다고 뭐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또 뭐 어떤 것들은 뭐 이런 선글라스를 끼고 이건 뭐 팔이야 뭐 이런 거 쓰고 말이야. 이거 또 어떤 것도 더 해. 이거 뭐 양산을 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앉았어 이거. 이것도 모자라서 말이야. 경기에 참여하라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뭐 신발 때문에 못 뛰어요. 신발 때문에 못 뛰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걸 왜 신고 온 거야 이거를. 나 때 여자들이 상황에 안 맞게 꾸밀 수 있었을 때는 남편 바람핀 여자랑 싸울 때밖에 없었어. 그 여자랑 서로 막 멱살 잡고 막 잡아 당기고 막 물어뜯고 이러면 이제 이게 티가 이제 뭐 브이넥이 되고 이거는 이제 막 민소매 티가 되고 머리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볼륨이 들어가고 그랬지. 이게 꾸미는 거야 이게. 그렇게 꾸미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들 달리기라도 하나 시켜봐. 그러면 뭐 열심히 뛰어서 1등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뭐 출발 소리와 함께 뛴다는 게 뭐 이렇게 또 어떤 것들은 이런 거 뛰고 앉았어.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왜 자꾸 뛰는 거야 이거. 그렇게 뭐 꾸밀 거 다 꾸미고 뛸 거 다 뛰면 손은 누가 키울 거야 손은. 체육대회 가서 열심히 하란 말이야. 체육대회 가고 싶어도 비 때문에 못 가는 소가 이제 우천시 취소야. 우천시 취소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그런 남자들 체육대회 때 어떻습니까? 어? 지들끼리 뭐 땀 흘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뛰어다니다가 서로 들리지도 않는데 야! 패스! 패스! 마이볼! 마이볼! 놀고 자빠졌네. 어? 야들아 니들 무슨 일부러 경기 아니에? 어? 시끄러워 죽겠거든. 어? 그런 남자들요 일치 단결될 때가 언젠지 압니까? 부장님 꼈을 때예요. 어? 제대로 막지도 않고 어? 아이쿠 이렇게 나자빠지면서 뭐라 하더라. 야 부장님 예전에 축구선수셨죠? 아 진짜로. 아, 50대인데 저희가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야들아 그렇게 딸랑거리면서 부장님 공 몰고 가는 길 양쪽으로 다 쳐드리고 있니? 어? 대단한 모세의 기적 나셨다 그죠? 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체육대회 때 부장님한테 딸랑거리는 남자들은 물주전자 당번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주전자 당번만 시킨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나는 너랑 체육대회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왜? 너 짝피고 하는데 네 몸만 차릴 것 같아. 저 안 그래요. 짝피고 대신 제가 짝대면은 제가 다 몸으로 막아줘요. 뭐요? 어떤 남자가 들이대도 다 막아주겠다고요? 네? 평생 한 입을 덮고 잘 짝이 되더라고요. 뭔 소리야? 입을 안 덮고? 아이고 내가 입을 덮고 우리 딸들 그냥. 마 MC 그렇게 이렇게 운동회 때 던지고 싶은 오재미 닮은 여자랑 말 섞지 마. 내가 하던 얘기 맞이하겠어. 여자들 체육대회에서 응원할 때 보면 아주 그냥 거발이에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응원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남들은 다 응원하고 있는데 뭐 혼자 눈치 살살 보면서 집에 먼저 가겠다고 자리를 뜨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아 맞다 기념수건! 아 맞다 기념수건! 한 것도 없는 것들이 수건만 이만큼씩 챙겨서 도망가고 앉았어 이거. 이러니까 여차에 가면 수건 두 장밖에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수건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러면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니들만 체육대회 가지 말고 소를 데리고 체육대회 가란 말이야. 체육대회에서 유독 농구를 잘하는 한우가 이제 우지원이야. 우지원이야. 그런 여자들은 살림에 보탬 되려고 수건 챙긴다 치자. 그런 니들이 뭔 보탬이 된다고 점심시간에 술 퍼마시고 얼굴 벌겋게 해서 뛰어다니는데 남자의 붉은 악마 사랑을 매도하지 뭐.